순환 센터는 좋은 건가? 모르겠네. 씨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지금 포토샵 장인 레전드 뒤에 손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손을 없애드리겠습니다. 발이 참 유연하시네요. 친구 팔이 거슬리네요. 치워주세요. 치워드리긴 했는데 눈 감은 거 봐봐. 포토샵 된 사진으로 성공 맞았는데 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한 장 부탁드려 봅니다. 이건 또 뭐야? 와, 피자를 이렇게 쓰네. 와, 제주도에 폭포가 이뻐서 찍은 사진인데 저 여자의 시선이 자꾸 가서 사진을 못 쓰겠어요. 능력자분들 도와주세요. 알려드렸습니다. 제 사진인데 짤로 사용하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부탁드려요. 뉴스 진출. 1년 만에 카카오톡 프사 좀 바꾸려는데 왼쪽에 아주머니 지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랑 친구들 찍은 사진입니다. 저만 혼자 있고 친구들은 다 뒤에 있어서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있도록 해주세요. 친구들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서포 때 찍은 사진인데 뒤에 배경을 전쟁터로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요청대로 숨막히는 전쟁터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순위를 거머쥔 의뢰인님의 함성이 진짜로 들리는 듯합니다. 배경을 외국으로 바꿔주세요. 굽신굽신. 제가 외국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유럽 여행에 오신 것처럼 만들어드렸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그런지 저 멀리 에펠탑도 보이네요. 친구가 너무 평범하게고 매력 없게 나온 것 같아요. 좀 더 섹시하고 음란해지고 싶다네요. 부탁드려요. 다 벗었네요. 깍. 잘 어울리네. 어렸을 때부터 긴 생머리, 갈색 머리만 하고 살아서 뭔가 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싶은데 고작 해봐야 저렇게 고데기 하는 정도? 시뮬레이션 사이트에서 해보면 리얼하게 앉아서 창의적인 고수님들께 한 부탁드려요. 제 지루한 머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더 이상 머리가 지루해 보이지 않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개그해도 되겠다. 개그맨이 하는 건가? 가평역 가운데서 찍고 싶었는데 저희가 너무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가운데로 옮겨주세요. 이발 직렬 병렬 진짜 와 대단하다. 잘 이건 괜찮은데 쓸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D로 만들었네. 요즘 학습 만화 근황 이거 완전 럭키 악어 와르이 와르이 와르이. 아 쟤 운다. 그렇게 물속으로 빤스런인가. 어처구니 없는 육식공룡이군. 스피노사우루스. 자기야 주식이 물고기니까 당연한 일이겠지. 스피노는 결국 지난 시대의 패배자일 뿐이니까. 이게 뭘 교육하는 거예요? 정말 학습 만화? 뭘 학습하는 건데? 너 그런데 알을 낳니? 으악 아니야 사실 나도야. 리얼? 오늘부터 우린 베프인 부부인 각이다. 뭐야 씨 이게 도대체. 아니 씨 이 짤은 또 왜 여기 붙어있어. 그래 이 짤이잖아. 이 작가 커뮤력이 대단하다. 주차장 병림픽.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모질이 두 놈이 기싸움 중. 내가 오기 전부터 눈싸움 중인데 내려야 해결이 되지 않나? 안 내리나? 뭐 하는 거지? 퇴근 차량들이 슬슬 밀려옴. 쭉 밀림. 경찰차 등장. 경찰관들이 각 차주들 미팅 중. 쪽수에 밀린 BMW 차주가 후진하다가 또 열받았는지 멈춤. 총 20분 정도 저러다 마무리됨. 머저리들 빅매치에 오랜만에 흥미진진. 둘이 내려가지고 맞짱을 떠야지. 에너지틱한 좀 분위기를 내든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펭귄이 자기 새끼를 구분하는 방법. 새끼를 데리고 있는 수컷이 3,000마리가 넘고 펭귄의 눈에도 모두 똑같아 보인다. 어떻게 찾아? 신원 확인을 위해 수컷 펭귄들이 일렬로 선다. 암컷은 줄을 따라 쭉 걸어가며 수컷을 확인한다. 자신의 짝을 알아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가 번갈아 먹이를 갖고 돌아오는데 새끼 펭귄들이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 문제다. 수컷은 부름에 반응하는 새끼가 있는지 살핀다. 새끼의 울음소리를 확인해보니 이 새끼는 가짜다. 근데 씨발 어떻게 찾냐고. 방법이 뭔데. 그래서 펭귄이 자기 새끼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아보여서 했어요. 우리 이치님들한테 좋은 정보가 됐나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거 와씨 빠꾸 없는 닭도리탕 사장님. 처음 시켜봤습니다. 닭도리탕 게장 세트. 와 씨발 닭도리탕이랑 게장을 같이 팔아?
다토리탕 맛은 평타하고요. 배달원 때문에 1점 드립니다. 문 열자마자 전화 왜 안 받냐, 층수 왜 안 적었냐 타박질 하시네요. 보통 호수 보면 찾기가 무척 쉬운데 2층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배달 간 새끼 찾아서 꼭 반드시 죽여버리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꼭 죽이겠습니다. 목을 따서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네요. 아 근데 뭔지는 잘 몰라도 어쨌든 죽이셨다니까. 그래도 해결이 됐네요. 그죠? 목을 뗐대잖아요. 60대 손님이랑 춤춘 편의점 갤러. 어 근데 이분도 댄싱이 약간 생활화가 돼 있네. 야 이탕대는 이 한번 춤추는 게 나음. 이왕 밈이 된 거 써먹고 다니는 바이든. 바이든 눈에서 빔을 뽑는 미국에선 다크 브랜드 밈. 원래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가끔씩 안 좋은 쪽으로 똘끼 넘치는 행동을 하는 바이든 돌려깔려고 만든 밈이었는데 바이든 아하. 쪽에서 맨날 침에 놓인 밈보다는 이쪽이 좋다고 생각했는지 셀프 패러디하고 다님. 아니 이 양반 좀 쎄하더라고. 굿즈도 팔고 본인이 굿즈 인증까지 했다고 한다. 나도 엄마 경북대 나왔다길래 공부 그냥 평타 정도로만 할 줄 알았음. 전성기 경북대 입결 나중에 알고 놀람. 엄마 예쁘시냐? 그냥 평범. 몸매는? 몸매를 외모로 씹어라. 의외로 게이밍 의자의 정의에 상당히 부합하는 물건. 의자와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가? 예스. 모니터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가? 예스. 전용 조명이 있는가? 예스. 음용 가능한 액체를 옆에서 바로 섭취할 수 있는가? 예스. 골전도를 이용한 생생한 사운드가 나에게 곧바로 전해지는가? 예스. 치과 의사에서 진료받다 코 골아봄 왜 그렇게 편한 걸까? 우와 관우세요? 독허살 맞아가지고 뼈를 칼로 깎는데 장기 두는 것보다 야,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당신의 저혈압을 치료해 보겠습니다. 아니 나 고혈압이라고. 내가 보니까 기도가 별게 아니야. 저거 만든 새끼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죠?